권상우 손태영 씨의 결혼식은 수많은 하객으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시상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한류 스타들이 참석했는데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한류 스타의 첫 번째 결혼식. 특별한 결혼식인 만큼 아주 특별한 하객들로 가득했던 권상우 손태영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이날 아침 일찍부터 마련된 포토존에는 결혼식 최초로 방청석까지 마련됐습니다. 몰려드는 수많은 한류 스타들을 보기 위해 일본 팬들이 취재진과 나란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수많은 취재진과 일본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첫 번째로 등장한 스타는 김승우, 김남주 부부입니다. 닭살 부부답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등장했는데요. 화이트 의상으로 멋을 낸 두 사람을 보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데요. 이들의 뒤지지 않는 또 하나의 스타 커플이 등장했습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애정을 과시하는 연정훈, 한가인 커플. 한류 스타인 길에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환호성이 대단한데요. 상우 형이 무조건 져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신세대 커플뿐 아니라 온화한 미소가 빛나는 조민기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공식 연인인 유지태, 김유진 커플도 함께 등장했는데요. 당당하게 손을 잡고 등장해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수많은 일본 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스타가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일본 팬들이 그림자라도 보고 싶어 한다는 그 한류 스타. 바로 권상우의 절친한 친구인 송승헌인데요. 아줌마 부대들 거의 쓰러지고 맙니다. 화이트 셔츠를 아슬아슬하게 풀어헤치고 남성미를 한껏 드러내고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멋지죠. 한류 팬들을 위해 가벼운 손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대형 한류 스타 이병헌도 등장했는데요. 특유의 살인 미소를 지으며 바쁘게 걸음걸이를 옮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보인 이정재는 올블랙 슈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했는데요. 오랜만에 나들이에 약간은 쑥스러워하는 기색이죠. 이어서 조강미남 그가 등장했습니다. 최고의 한류 스타인 장동건. 그냥 서 있는 모습도 그리는데요. 마지막에는 인사도 잊지 않는 모습이죠. 결혼의 1등 공신 김성수도 환하게 웃으며 등장했습니다. 떠오르는 한류 스타 이동건도 참석했습니다. 일본 팬들의 환호에 조금 쑥스러워하는 모습이죠. 온웨어 이후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용하. 화려한 의상 센스를 선보였는데요. 거기에 멋진 모자까지. 한류 스타에게 선글라스는 필수품인 것 같죠. 최근 영화는 영화다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지섭도 등장했습니다.
수염이 정말 터프하고 멋져 보이는데요. 상우가 결혼 축하해. 이쁘게 잘 살아. 여자 한류 스타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올블랙 의상에 검은색 핸드백으로 멋을 낸 하지원. 하얀 피부가 더욱 빛나 보이는데요. 패셔니스타다운 면모로 등장한 변정수. 의상뿐 아니라 포즈까지도 완벽한데요. 깊게 파인 넥라인의 의상을 선택한 탤런트 김가연. 화려한 진주 목걸이와 붉은색 백으로 멋을 낸 모습입니다. 요즘 주말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정화와 깜찍한 미소를 선보인 소희연도 참석했습니다. 윤혜영과 박시연은 나란히 서서 사진 촬영에 응했는데요. 아,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 너무 축하하고 예쁘게 잘 살 거라고 믿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보급 한류스타 최지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호 힘에는 쑥스러운 듯 뒤쪽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권상우 결혼식에는 절대로 빠질 수 없다는 정중앙, 정준하가 매니저를 대동하고 등장했습니다. 일본 팬들의 환호에 등장부터 코믹함을 자아냈는데요. 사실 손태형 씨하고도 안 지는 오래됐는데, 예. 권상우 씨하고도 친하죠? 친하시잖아요. 예, 예. 선물도 뭔가 좀 특별한 거 하실 것 같은데. 선물이요? 예. 제가요? 예. 제가 이 사회 보면 저한테 해줘야죠. 네? 권상우 씨가 저한테 해줘야죠. 저는 이거 돈 많이 넣잖아요. 부럽지 않으세요? 예? 부럽죠? 부끄럽죠? 너무 장사. 예, 잠깐 못 가가지고 제가. 축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했어요, 형님. 예. 축하했어요, 형님. 내가? 말끔한 모습의 이휘재도 청첩장을 손에 꼭 쥐고 등장했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초대를 하는가요? 아, 이거 없으면 못 들어온다고. 네. 저기 한번 받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번호표. 몇 번인가요? 31번. 손태영의 절친의 친구인 황보는 부케를 받아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불안해요, 결혼 못할 것 같아서. 6개월에 나 가야 돼, 너 어떡해요? 그래서 6개월 되면 태우면 된대요. 한 번씩 못 가. 태영이 결혼 잘 치렀고요. 아마 행복하게 바라겠습니다. 다들 기대하겠죠? 그 외에도 차승원과 이범수, 이창훈과 윤다훈, 대선배인 이마룡, 오지호, 신하균, 앙드레 김, 외 수많은 스타들이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우야 축하한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한 성이 태어나는데요. 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가정 이룰이라 믿어 의심찮습니다. 네, 두 분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고 또 아기도 빨리 낳고 네, 나도 내가 3주 전에 결혼했는데 또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삽시다.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 닮은 아들, 딸라면 세상에서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쁜 아기하고 딸 낳았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게.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레드카펫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했던 권상우, 손태영의 결혼식. 많은 이들의 축하만큼 행복하길 바랍니다.